지난 주말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팍 라브리 아파트 단지에서 한인 문화 축제가 열렸습니다. 타인종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았다고 합니다. 이원정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공원에서 신나는 한국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전문가가 직접 선보이는 김치 시연 행사는 특별히 타인종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I love it. We love kimchi. Korean culture is new to me and I love it. 부채춤, 태권도 시범 등도 선보였습니다. 잡채와 한국산 홍삼 등 30여 개 부스도 개설돼 한국 문화 알리기에 앞장섰습니다. This is our inaugural Culture Day. This is the very first one. Today we chose Korea because of the number of people actually living here. 많은 한인들이 거주하는 팍 라브레아 아파트 단지에서 한국 문화 알리기 행사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분들도 여기에 3-4천 명 사신다는데 우리 한국 문화를 소개하면서 하루 즐겁게 지내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시작되는데 오늘 날씨도 좋고 사람들도 많이 와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열린 한국 문화 알리기 행사는 팍 라브레아가 기획한 다국적 문화 행사 가운데 첫 번째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LA SBS 이원정입니다.